어때요? 맛있네요. 그게 답니까? 본부장님이 사주신 거라 맛있네요. 야, 본부장님도 드시죠? 아니요, 괜찮아요. 차 팀장이나 많이 먹어요. 네, 그럼. 그렇다고 한번 권하고 말아요? 아, 그럼 드실래요? 아니요, 진짜 괜찮아요. 차 팀장 많이 먹어요. 네. 왜? 그래? 붙었다고? 우리 아들 장하다, 장해. 아주머니 시험 합격했나봐요. 가차님은 나 좀 바꿔다, 애미야. 그래. 할머니가 좀 바꿔달라셔. 그래, 우리 장손. 아이고, 축하한다. 정말 장하다. 아주머님 축하드려요. 아, 이따 저녁에 좀 와. 우리 장손 얼굴 좀 봐야지. 그래. 할머니, 어머니, 우리 아주머니 시험도 합격했으니까 합격 축하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파티? 아이고, 그래, 파티 해야지. 좋은 날인데 식구들 다 모여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지. 그래요, 어머니. 오늘 저녁 같이 함께 해요. 네. 그래. 예, 기왕이면 준이외 할머니네도 부르자. 이 사람은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, 제발. 나 대표님. 여보. 네, 할머니. 그래요? 아, 잘 됐네요. 큰형이야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. 네, 일찍 들어갈게요, 할머니. 일찍 들어가기는 어디 일찍 들어가? 할마씨, 오늘 김포처 여기서 할 일이 산더미니까. 산더미에 파묻히고 싶지 않으면 오늘은 일찌감치 보내.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? 우리 장손 시험에 합격한 날이야. 안 보내면 앞으로 간장게장은 꿈도 꾸지 마라. 암튼 이 할마씨 그놈의 간장게장 때문에 엄청 유세지. 집에 좋은 일 있다며. 어서 가봐. 네. 아이고, 궁합만 불쌍하지. 지 아빠한테 빵까지 맞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응? 할아버지가 좀 가봐주시면 안 돼요? 무궁화 씨 괜찮은지. 괜찮을 리가 있어? 아니, 니 둘은 왜 눈이 맞아가지고. 아이고, 하긴 누굴 탓하겠냐. 에이그. 제가 죽기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뭔 줄 아십니까? 저희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입니다. 근데 저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무궁화 씨 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. 무궁화 씨와 저 양가에 어떤 반대가 있어도 같이 헤쳐나갈 겁니다. 안 돼. 말도 니들한테 못할 짓 하게 만들지 마. 무궁화는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고, 넌 김지서, 난데 경호 업체 좀 알아봐. 잘 부탁하네. 먹어. 생각 없어요. 왜 생각이 없어?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서. 배가 안 고파요. 집안에 처박혀 움직이질 않는데 무슨 배가 고프겠어요. 궁화야, 제발 이러지 말고 한술이라도 떠. 응? 아니요, 저 아빠가 감금 풀어주실 때까지 한술도 안 뜰 거예요. 장모님, 저도 뭐 좀 거들까요? 거들긴 뭘 거들어. 당신은 나가서 좀 쉬어. 뭐 눈치를 그렇게 봐. 그래, 윤소방.